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고 있을지 전문가들의 시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가지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태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저도 오늘 굉장히 가장 핫했던 뭐 컨텐츠 주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그것을 제외하고 보니까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지금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니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니드와 유니드 BT 플러스로 기업이 나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업이 나눠진 만큼 가지고 있는 관련 사업부도 이제 크게 둘로 나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화학 사업부를 계속 영위하고 있고 유니드 BT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드 사업부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건자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사업부를 가져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 기업 분할이 있기 전에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에 필요한 이 가성 칼륨을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서 화학 사업부의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에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니드는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반대로 유니드 BT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초에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으나 계속해서 내려오는 지금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업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이 계속 클 수 있는 화학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높여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장점에 힘입어서 저는 충분히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환경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탄소 포집에 대한 뉴스도 계속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이 가성칼륨은 세계에서도 지금 점유율을 유니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혹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만약 내일부터 또 주가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을 우리가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드를 오늘 살펴보고 계셨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이 살펴보는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콘텐츠주 가지고 왔는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콘텐츠 관련주들 순환매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콘텐츠는 무엇이 흥행을 할까라고 이제 보게 됐을 때 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화 올빼미가 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23일부터 개봉을 했었는데 폭발적인 흥행은 아니지만 은근히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을 지속하고 있고요. 주말까지 뭐 80만 명 돌파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아바타2가 12월 14일에 개봉을 하는데 그 전까지 뭐 뚜렷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흥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손익분기점도 쉽게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권이라든지 해외 판매 같은 부가적인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 1분기 대작인 무빙도 1분기에 방영될 예정인데 관련해서 제작비 500억 원이고 드라마 원작 자체도 강풀 원작이다 보니까 웹툰 원작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까지 남아있다는 점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그 외로도 드라마 뭐 3, 4편이라든지 영화도 7편까지 방영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특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올해부터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올빼미에 대한 은근한 흥행 그리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